될지는 몰랐었다고 합니다. 자, 오랜 세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스타 친구 안성기 조용필 씨. 우리 조용필 씨 가요계에서 진짜 거목으로, 진짜 버팀목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저는 또 영화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평소에 자랑스럽고 아주 서로가 힘이 됐습니다. 연예계 대표 단짝 스타가 있죠. 비주얼 짝꿍 스타 이정재, 정우성 씨인데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예, 아침에 봤죠. 자, 두 사람이 아침부터 본 이유는 자, 한 건물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정재 씨가 정우성 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이사 오라고 건의했다고 그래요. 정우성 씨는 평상시에 영화 연출 및 제작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작업은 잘 준비가 돼 가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그러면 그 영화에 좀 나오나요? 그 중국집에서 빼갈 마시면서 계약금 10,000원 받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뭐, 어떤 영화든지 무조건 어떤 역이든지 하겠다고 네, 저한테 매였어요. 예, 매직으로 10,000원짜리에다가 사인을 한 게 정우성 씨한테 있어서 네. 예, 그게 계약금이 돼버렸습니다. 자, 천만 배우를 10,000원에 계약할 수 있는 건 친구이기에 가능한 거죠. 자, 요즘 대세 배우 정우 씨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다는데요. 최근 방송에서 현빈 씨와 친구 사이라고 밝힌 정우 씨. 자, 이뿐만이 아니라 봉태규 씨와도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정우 씨와 친분을 쌓은 현빈 씨와 봉태규 씨는 힘든 시절 많이 도와준 친구라고 하네요. 성형계의 블루칩입니다. 성형돌 광희 씨는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단짝 스타를 공개하기도 했죠. 어느 정도 본인이 인맥이. 진짜 친한, 제일 친한 인맥이 누구누구예요? 이동서. 네? 이동서. 예, 예, 예. 아니, 동석이랑 원래 데뷔하기 전부터 한참 전에 친구였어요. 자, 두 사람은 중학교 때 연예인 데뷔를 준비하는 학원에서 처음 만나 우정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연예계 데뷔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인기 가요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종석 씨, 오늘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오늘 종석 씨 MC 자리 뺏으러 온 거거든요. 어머나. 자, 이후 함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인증하기도 했던 광희 씨와 종석 씨. 자, 광희 씨는 종석 씨에게 항상 우정을 확인한다는데요. 저는 항상 강요해요, 전화해서. 나랑 친해, 안 친해? 그럼 친해. 하지 말고 알겠다고 해. 친해, 친해 이렇게 해. 그래, 넌 나랑 친한 거야. 끊어. 그리고 항상 확인하는 거야. 자, 광희 씨의 귀여운 협박 덕분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질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최근 감독으로 변신한 영화 배우 하정우 씨.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욱상욱이란 새로운 별명을 얻으며 활약하는 주상욱 씨. 이렇게 크게 웃어? 자, 이 두 사람 또한 친구 사이인데요. 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동창이라는 거? 아, 하정우 씨 동창이세요?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상욱 씨와 하정우 씨의 졸업 사진이 화제였는데요. 이 모습도 참 훈훈하죠. 네. 자, 학교 다닐 때 서로 친했나요? 그때도 정우는 이제 아버님께서 워낙 유명한 또 유명한 작가이시고 해서 나는 뭐 늘 알았고 저는 뭐 그냥 조용히 흘러갔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 같은 기획사에서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자,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자, 현재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종신, 이정용 씨도 특별한 관계라는데요. 윤종신 아저씨도 아빠랑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아빠랑 친해지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엄마 결혼식 때 노래도 불러줘. 아, 그래요? 아, 이정영 씨, 그게 사실입니까? 아, 뭐 그렇게 못 믿을 줄 알고 제가 증거자료도 좀 카메라 아, 세 번째 이렇게 뭐, 그 긴 머리에 이렇게 얼굴 네. 삐축이 내밀고 있는 게 바로 윤종신 씨. 그래요. 그때 얼굴이 있어요. 그 윤종신 씨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좀 입담이 좋았어요. 자, 윤종신, 이정용 씨가 초등학교 때 동창인 것처럼 자, 방송인 왕영은 씨와 조영기 씨도 동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조영기 씨랑 왕영은 씨도 동창이시죠? 동창이에요. 진짜? 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친구 얘기를 거부하신 건 아니고 모르셨대잖아요. 동창이라고 그러니까 동창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자, 배우 최민수 씨와 개그맨 최양락 씨 또한 대학교 동기 동창. 자, 20년 전 최양락 씨는 교통사고가 난 최민수 씨 일행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나 이제 얘는 동창이거든요. 조수석에 침수.